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만한 지식,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이야기거리들을 소개해드리는 쓸만한 지식사전입니다. 중국 젊은 층이 점점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직결되는 이 현상, 어떤 사정인지 살펴보고요. 프로그램 후반에 이건 몰랐네 코너가 이어집니다. 미국 4대 스포츠 리그에서 선수들의 에이전트가 얻는 수입은 정해진 한도가 있다, 없다, 한번 생각해보셨다가 정답 맞춰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지난해 중국의 초혼자 수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3 통계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초혼자 수는 1051만 7600명으로 역대 최저였던 1년 전보다 106만 명 감소했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9.16%나 줄었습니다. 중국에서 초혼자 수가 11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8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2013년 약 2385만 명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중국의 초혼자 수는 9년 만인 2022년 약 1157만 명으로 줄어들며 50% 넘게 감소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는 걸까요? 결혼 적령기 인구가 줄어든 데다 부진한 경기 회복세와 취업난 등으로 청년층의 결혼 의지가 약해진 탓으로 주요 매체들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종식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중국의 경기 회복세는 여전히 더딘 상황인데요. 여기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취업난과 결혼 비용 상승 등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초혼 감소가 곧바로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연간 신생아는 2016년 188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연평균 150만 명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수는 956만 명으로 1949년 이후 73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10% 이상 줄어들며 가까스로 800만 명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방 당국마다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대학 입시, 주택 구입, 출산 휴가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너스 정보 이건 몰랐네 시간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일본인 선수 이도류로 잘 알려진 오타니 쇼헤이의 새로운 계약 규모가 5억 달러, 한국 돈으로 6,5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스포츠 에이전트들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약 규모를 각 팀과 협상하는 것은 에이전트의 업무이기 때문인데요. 스포츠 에이전트는 고수익 직종으로 인식되면서 미국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벌까요? 업계의 톱3의 사례를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이전트의 수입은 보유 선수가 팀과 맺은 계약의 일정 비율을 커미션으로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종목별로 다릅니다. 선수 노조에서 허용한 최대치가 미국 프로풋볼리그 NFL은 3%고요. 미국 프로농구 NBA와 전미 아이스하키리그 NHL은 4%입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야구는 5%인데요. 예를 들어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오타니 선수가 5억 달러 계약을 맺으면 에이전트는 최대 2,500만 달러, 한화 약 324억 원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주요 스포츠 리그 선수들의 계약 규모가 천문학적인 액수를 기록하다 보니까 에이전트들은 기업화되어 있는데요. 소속 선수들의 계약 규모 총합을 따져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에이전트 업계의 수입 1위는 스캇 보라스입니다. 게리 콜, 브라이스 하퍼, 맥스 슈어저 같은 유명 야구 선수들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관리하는 계약 규모가 38억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5조 1092억 2천만 원이죠. 여기서 에이전트가 가져갈 수 있는 커미션의 최대치는 8,6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148억 원에 이릅니다. 2위는 제프 슈와츠인데요. 농구가 전문 종목이고요. 관리하는 계약 규모가 21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8,681억 원입니다. 커미션 최대치는 8,600만 달러, 한화로 1,148억 원에 이릅니다. 3위는 조엘 울프입니다. 놀란 아레나도, 다르비슈 유, 지안카를로 스탠튼 같은 야구 선수들이 고객인데요. 관리하는 계약 규모가 11억 6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 5,475억 원입니다. 커미션 최대치는 5,800만 달러로 한화 774억 원에 이릅니다.
한국 돈으로 조 단위 액수가 걸린 계약을 관리하는 미국의 탑 스포츠 에이전트들을 보면 에이전시 분야 자체가 엄청난 산업임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자, 오늘 쓸만한 지식사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